설명절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차례상 준비가 가장 고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선시대의 옛 문서에 따라 차례상을 준비하면 가사노동은 물론 음식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어떤 명절이든지 주부들의 큰 고심이자 불만은 음식 마련입니다. 시대와 가풍에 따라 차례상 차림은 다르지만 재료 준비에서부터 음식 마련, 상차림까지 주부들의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다리 차면 기울듯 대를 이어온 여성들의 불만이 쌓여 이제서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자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요즘은 설을 기준으로 차례상은 떡국과 각종 전, 과일 등 20가지 이상의 음식이 오릅니다. 하지만 예전 차례상은 기름기 없는 음식 위주였던 만큼 전 등을 생략하고 떡국과 육젓 등 삼적, 탕과 삼색나물, 조유리시 등 10여 가지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옛날 차례상의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안동 지역에도 고기나 생선류는 생으로 또는 구워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적 형태였지, 그걸 전으로 지지는 것들은 나중에 후손분들이 손님 접인객의 용도로. 이렇게 하면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도 2, 3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안 먹는 거는 이제 줄이고, 뭐, 될수 있으면 이제 그 노동의 시간도 줄이고, 예, 고 남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다른 영화를 본다든지 다른 여가 시간으로 좀 늘리는 추세예요. 예법과 전통적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용과 가사노동 부담을 덜수 있는 간소한 차례상을 이번 설에는 조상에게 내보이는 것은 어떨까요?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